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7월 3일에 인천연수원 재검표 과정에서 감정목적물 제5호로 채택된 배춘입 사전투표지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이 있고 무려 2개월이 지난 9월 1일 날 오후 2시 무렵에 이동환 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에게 이례적으로 급작스럽게 열람 및 등사가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동환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조재현 대법관의 부하인 대법원 특별2부의 홍동년 법원 사무관이 감정증거물을 봉인하지도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태연하게 그렇다라고 답합니다. 그날 아마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동환 변호사가 깜짝 놀란 것은 봉인되지 않은 채로 그런 우편 배춘입 투표지를 그냥 덜렁덜렁 떨고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런 재검표 현장에서는 감정증거물을 봉인한 것으로 아는데 감정증거물을 봉인하지 않느냐고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홍동영 법원 사무관에게서 돌아온 답은 봉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동환 변호사가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동환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6월 28일 인천연수원 재검표 검증 당시 사진은 이미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법원이 봉인하지 않은 채 마구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한 배춘입 투표지의 점검을 투표지도 6월 28일 인천연수원 때 나온 것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주 예언적인 그런 글입니다. 9월 1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동일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동일성. 대법관 조재영과 사무관 홍동영의 발음에도 불구하고 9월 1일 대법원이 원고 측에 제공한 배춘입 투표지는 가짜이고 위조입니다. 그 사실이 순식간에 밝혀지게 됩니다. 거의 100% 원본과 다른 위조본이 판명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홍동년과 조재현이 놓친 것은 이 시대의 집단지성이 발휘가 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사안에 대한 위조 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 법원이란 것은 왕이라고 그러네요. 대법관에 자기만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시대가 얼마만큼 급하게 변하는지 시대가 어떤 세상인지를 본인 스스로들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나서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해서 4.15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핵심 증거물인 감정목적물 제5호 배춘입 사전투표지를 위조하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이동환 변호사에게 배춘입 투표지 이미지를 제공한 홍동년 법원 사무관은 조재현 대법관의 지시를 받는 부하입니다. 홍동년 사무관은 조재현 대법관과 함께 6월 28일 인천연수원 대법원 검증조서를 작성한 인물입니다. 세상에 대법원이 나서서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증거를 위조하는 초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의혹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주장, 이른바 대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은폐 노력의 공범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어처구니없는 초대형 사건에 대해서 과연 일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공병호TV를 시청하고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양제이님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소설을 저렇게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기막힌 사건이란 것이죠. 대법원이 증거물을 위조했다는 겁니다. 윤 HW님입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대법관들은 직무유기 등으로 빨리 고발 조치돼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포트53 한님입니다. 사실이라면 관련된 대법관들은 적각 구속하고 은벌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렇게 망가질리라 몰랐습니다. 빗자루님입니다. 대법원에서 배춘입 투표지를 위조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대법관이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반역죄입니다. 알로우즈님입니다. 아니 하다하다 이제 법원이 증거를 위조했어요? 정말
조작 정부답습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상태까지 와버렸네요. 손영일님입니다. 대법원이 증거인멸을 넘어서 국민을 상대로 위조범죄를 저지르렀습니다. 이제 대법원은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추모자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배신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희님입니다. 세상 말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법의 진실을 밝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사람들이 배추니 투표지까지 위조하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대담한 법관 나리들을 어찌 어떤 법으로 우리가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판단해서 이 인간들을 감옥에 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까? 최에라이님입니다. 벌건 대나대 법을 지켜야 될 대법관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가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막힌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어떻게 법원이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를 위조할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한 통탄의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손영일님은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대권 후보나 야당이나 언론이나 피 끓는 젊은이도 모두 다 죽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흥건 남자입니다. 참 내가 살다 살다 베리를 다 봅니다. 사기를 사기로 덮고 위조를 위조로 덮는 정권입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김지향님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실이 아닐 겁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이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밭도 못한 짓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저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비지하니 비인입니다. 보여줬다 숨겼다가 장난치고 다시 보여주고 삭제했다가 또 했다가 다시 나타나고 자유자재입니다. 국민들 아주 개돼지 취급합니다. 국민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머리님입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부분이 부정선거관리위원회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검찰이 현행법으로 간주하고 수사에 즉시 들어가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허범님은 무시무시해서 가슴이 다 떨립니다. 그 자들은 인간이 아니고 귀신인가 봅니다. 검찰은 그거 현행법으로 잡아내야 될 것입니다. 제2 진리와 자유님입니다. 자꾸 배추니 투표지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니까 목이는 척하고 사진을 찍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본이 아니고 가짜 증거물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 사진사에게 인천연수를 재검표 찍은 모든 사진 원본을 삭제하도록 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사기꾼 같습니다. 쭈니아님은 와 진짜 의의가 하나도 없다. 법에 탈을 쓰고 부정과 사기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국민들은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지고 의의가 없는 겁니다. 배추잎 투표지 사건은 적당히 묻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대법관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그냥 낱낱이 그냥 공개된 겁니다. 선관위를 비호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왔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그 한 건 배추잎 투표지 위조 범죄로서 모두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